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킴벌 머스크, 일론 머스크 형님의 동생분이시죠? 예, 킴벌 머스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이 소유하신 스퀘어루트, 아주 신기한 팜을 하시는 이제 회사를, 와, 구독자님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알아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 참 형제분들이 다, 이렇게 다 신기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다룰 분이 아니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단 요즘 헤드라인 뉴스는 이거죠. 이제 테슬라가 결국 이제 임플로이 분들의 셀러리를 이제 많이 좀 깎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지금 리덕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경제 사정이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잡을 지금 잃고 있죠. 참 진짜 안타까운데. 또한 뭐, 당연히 갑작스럽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언임플로이드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이게 완전히 퍼머넌트로 이제 굳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템포러리가 아니라 이러면 좀 진짜 경제적인 여파가 클 텐데. 그러니까 테슬라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힘든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리덕션을 하는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일단, 그쵸. 예. 일단 미국인을 우선 챙겨야죠. 미국인일 경우,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샐러리 30%를 날리고, 뭐 디렉터급은 20%를 자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평사원들은 10%고, 예, 이제 외노자분들, 외국인들 분들을 예, 좀 예, 리덕션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나름 그냥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다른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아, 더 컷이 심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성적이 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성적이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결국 감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감원에 좀 열풍이 조금씩 아, 불어옵니다. 이게 좀 이제 사기업들의 무서움인데요. 예,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한국도 많이 안 좋다고는 들었지만 여전히 제가 볼때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 비교해봐도 이런 뭐랄까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고용 유동성? 쉽게 뽑히기도 하고 고임금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받는 샐러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쉽게 이게 참 잘린다는 게이 요인도 있겠지만 이직률도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피고 사람을 피곤하게 이렇게 감원하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참 자르는 게 이게 좀 미국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러리 컷과 감원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나 포럼을 하나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는데요. 머스크 형님이 약간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프라이스를 또 올린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정확히 꼭 집어 사진 않았지만 그 비스무리한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럼에서 이게 조금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약속한 대로 로보택시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탈할 거다.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매출의 감소가 일어날 거다. 아니면 뭐 그때까지 풀 셀프 드라이빙 어느 정도 하면은 뭐 합리적인 가격이 될 거다. 뭐 지금 근데 어쨌든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딱히 소비자한테 크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조금씩 일어나려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 보여집니다. 아, 정말, 머스크 형님이 하나 딱 제대로 진짜 시간에 딱 맞춰서 지키고 있는 게한 가지 있는데, 진짜 그중 이게 하나죠. 난 절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 가격을 안 떨어뜨릴 거라고 강조하셨는데, 진짜 한 번을 안 깎네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물론 좋은 소식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거를 지금 한 5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5월 4일로요.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지금 경제가 그때까지 괜찮아지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재택근무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5월 초에 이게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테슬라는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오는 방문객의 온도를 체크해서 이제 파크를 오픈한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증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열이 없으실 수도 있고, 증상이 나오는데 뭐 2주도 걸릴 수 있고, 최장 한 달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퍼트리면은 어쩌려고 하는지. 근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지금 회사들이 어려운 건잘 알겠지만, 예,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튼, 머스크 형님은 지금 5월 4일로 이제 돌리려고, 저 5월 4일에 돌리고, 공장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완벽히 되면은 피해가 정말 최소화되겠죠. 그 앞에 말한 그 셀러리 컷과 리덕션 지금은 사실 이제 들어갔고, 셀러리 컷은 요 때까지거나 혹은 지금 계획은 2분기까지는 지속된다고 이미 컨펌이 된 거죠. 컨펌이 됐는데 하루빨리 정상화되면 좋긴 하겠는데, 저도 이렇게 그때까지 될까요? 이거 좀 너무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소식이었고요.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연관 뉴스에 그냥 저한테 확 떴냐면, 아, 이분도 조금 사람을 자른 건 아닌데, 자르신 건 아닌데, 아, 형님, 자기 형님보다 좀 더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 참. 이래서 연간 뉴스에 떴습니다. 이게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빵 같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형이 좀 이렇게 리덕션하고 셀러리 컷 하는데, 동생은 이머전시 펀드를 프리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회사를 몇개 갖고 계신데, 특히 이제 레스토랑 업체, 를 갖고 계신데, 이 레스토랑 업체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스퀘어루트니까요. 스퀘어루트에서 농작물을 받아다가, 그러니까 팜에서 키운 걸 받아다가 이 레스토랑에다가 이제 서브하는 건데, 이 레스토랑 임플로이들의 이제 이머전시 펀드가 있거든요. 이걸 프리즈 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정말 끝내주는 게, 평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이제 임플로이들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오기 전까지는 가족이었다는 거죠. 이게 딱 오니까 이분이 지금 이머전시 펀드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임플로이 분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이거를 이제 액세스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펀드를 그냥 날려버리셔가지고, 이제 이 임플로이 분들 중에서 일부는 뭐 그렇게 크게 비난은 안 하지만 약간 이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죠? 근데 이제 뭐 약관에는, 아, 이럴 걸 대비해서 만든 펀드가 아니다, 뭐 개인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아, 이게 개인의 아픔 아닌가, 근데 그 아픔이라는 거는 좀 병에 좀 가깝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걸 자연재해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연재해는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날려버리셨는데, 형보다 이거 조금,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 형보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형은 꽤, 최소하고, 근데 동생분은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평소 이미지는 굉장히 이런, 팜을 운영하니까, 그리고 비건의 이미지, 약간, 베지테리언의 이미지, 그러니까, 온화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구설수가 와서, 동시에 이게, 형하고 약간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이게 대조되게 돼서 연간뉴스로 팡 뜨더라고요. 아, 따로 참, 이런 신기한 회사를 운영해서 다루셔야 될 분인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아, 근데 사진만 봐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떤 회사를 또 운영하시냐면, 제가 아까 레스토랑도 있지만, 아,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퀘어루트라고,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버티컬 팜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뭐, 레듀스나 이거 상추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로메인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이 그냥 수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댑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지를 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신선했고, 와, 너무 팬시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땅 없이 정말 이런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 이렇게 꾸며놓고 그냥 계속 재배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딱 들은 생각이, 전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화성 이주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영화 마르스를 보더라도 이런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형제분들 두 분이 진짜 쌍으로 지금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근데 일단 멋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들은 생각이, 미국은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은 아니고, 이제 섹터로 보면은, 미국은 진짜 전 세계에 정말 농산물 큰 손입니다. 수출을 엄청나게 하기도 하고, 뭐 수입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 나라에서 이게 수익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퀘어루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은 이 사업 모델이 기본적으로 그냥 도시에서 농장을 할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대부분 미국의 농산물들은 중부에 이제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이게 나를 필요 없이 도시에서 올게닉으로 아무래도 올게닉으로 승부를 해야겠죠. 이게 올게닉이 아니면은 이게 채산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땅 없이 물로만 이게 수경재배라고 해야겠죠. 이런 걸로는 더군다나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LED 램프를 씁니다. 이거 그로스 하는데 이게 LED 램프를 써가지고 이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아 이게 이게 햇님을 선을 이기기가 이게 쉬울까요? 근데 물론 트랜스포테이션 쪽에는 이점과 아무래도 땅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야 이런 참 약간 참 이런 미국의 어떤 혁신적인 문화가 이게 딱히 미국에서는 크게 성공 제가 봐도 성공하기가 멋있긴 한데 물로만 이게 펌프질이라든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멋있긴 하죠. 이제 솔라셀에서 전기를 얻어서 LED 램프로 이걸 하고 이제 물만 공급해주면 뭐 어떻게 된다 뭐아 좋긴 한데 이 대충 보면은 이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만드는데 8만 불입니다. 8만 불, roughly 8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아 쉽지 않아 보이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도시에다가 팜을 만들게 되면 마케팅적으로도 좋은 면도 있고 여전히 이제 올게닉을 키우려면 사람 손이 조금은 가야 되는데 중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레이버를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시는 대신 인력 자원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을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게 해도 뭐한 3, 4만 불의 수익을 이제 거두게 하면서 뭐 이런 팜도 운영하고 도시에 어떤 이런 팜을 운영한다는 게 이제 이미징적으로 좋지만 글쎄요, 여기 보시면 많은 투자를 아직은 받았지만 딱히 수익을 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2018년까지의 자료라서. 그래서 이 킴벌 머스크 형님은 음식점 체인을 이렇게 다 갖고 계니까 여기도 이제 수직 계열화 하는 거죠. 이런 팜에서 얻어진 이제 베지터블을 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만들고 약간 이제 비건 음식들을 이제 팔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 총체적인 어떤 이런 농산물 레스토랑 왕국을 지금 꾸미시려는 것 같은데 요즘 미국에서 이런 게 유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마 킴벌 머스크 형님도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이게 아주 버거킹이 유명한 와퍼죠. 햄버거인데 잘 보시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비프가 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돼지고기죠. 그러니까 콩고기입니다. 콩고기. 그러니까 베지터블로 만든. 대학생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잘못 레스토랑 들어가서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와 이거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하면서 종종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이제 베지테리안 친구들 볼 때마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맛이 영.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 동물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특히 이제 빌 게이츠 형님도 돈을 왕창 쓰시면서 실제로 정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막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 소에서 소를 도축하지 않고 일부를 고기를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 패티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처음에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4억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 뭐한 300불, 500불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 이런 베지 열풍이 불고 있긴 하거든요. 저도 이거 몇번 쿠폰이 날라와서 아 여담으로 이거 앱 오늘 잘못 써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햄버거가 엄청나게 딜리버리가 와서 이거 지금 처치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이빵 퍼센트 이제 비프 맛이 어떠냐면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초기보다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버거들은 이렇게 워낙 지금 프로모션에 쿠폰도 많이 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된 건데 첫 맛은 진짜 고기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정도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거 아마 버거킹도
이런 배지 고기를 만드는 요즘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어느 손이랑 이제 잡고 이걸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맛은, 첫맛은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끝맛은, 이게 맛이 처음에 고기인가 되게 약간 만족하면서 먹긴 했습니다. 근데 끝맛은 뭐가 이상합니다. 이게 고기 같진 않아요, 끝맛이.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먹지 풀페이는 못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